6평 원룸 탈의한 지도 반 년째 벌써 개설이 바뀌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제는 두꺼운 곰팅이 옷에서 여름 옷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 오늘은 집안을 한번 발칵 뒤집어 봐야겠다.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찌뿌둥하다. 이대로 그냥 다시 자버릴까? 안 돼! 이러고 있다간 하루를 또 쓰레기처럼 보낼 것 같다. 뭐라도 해야겠다. 제가 지금 이 옷들이 겨울옷들은 되게 두껍잖아요. 옷장이 작아서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봐. 열리지도 않아 지금. 여름옷이 없고 아예 겨울옷만 있는데도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눈이 닫히지도 않아요. 자식들을 다 지금 없애버려야 돼. 다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잘 정리한다는 소문을 드릴까요? 일단 다 부셔볼까요? 이것들도 다 내보내보겠습니다. 일을 벌려놓고 나니 갑자기 후회가 된다. 안 되겠다. 그냥 빠르게 정리해봐야겠다. 일을 쓰면 정말 좋았겠지만 현실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정말 미스테리한 게 옷은 항상 많은데 왜 맨날 입고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는 걸까? 옷에 발이 달려 도망이라도 가는 걸까? 여름나라 살다 왔어서 그런지 겨울옷보다 여름옷이 더 많은 것 같다. 겨울옷들을 열심히 개켜서 차곡차곡 넣어두다 보니 한 박스를 꽉 채웠다. 하나 완성! 하지만 하나만 채워서 끝이 아니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옷무덤을 개키고 개키고 개키다 보니 현타라는 분이 나에게 또 찾아왔다. 이거 나 언제 다 정리하니? 지금 새벽 2시입니다. 2시 20분. 어째까? 그렇게 며칠을 정리하니까 점점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버릴 옷들도 정리했다. 작은 집이다 보니 계절별로 옷을 바꿔서 침대 밑으로 넣어놔야 했다.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우리 위해 매일 했던 엄마가 생각났다. 그렇게 나의 여름나기 준비는 끝이 났다. 어? 뭐지? 커피인가? 제가 지금 라이브를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떨리네요. 일단 켜보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소개팅 나가는 그때 그 느낌? 오늘은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감사한 우리 구독자님들과 처음으로 소통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되겠죠? 저는 웹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 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 아 시작을 누르려고 하는데 너무 떨려서 못 누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시작을 눌러야 되는데 어 떨려. 아 근데 제목을 뭘로 하지? 첫 라이브? 고민 상담? 아 안녕. 언니 혼자 뭐 먹어요? 저 오늘 홈런볼 먹으면서 지금 수다 떨려고 지금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진짜 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켰는데 여러분도 와가지고 막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제가 라이브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소통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 카메라 하나 켜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못 키다가 한번 진짜 용기 내서 한번 켜봤습니다. 첫 라이브! 지금 라이브 처음이어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혹시나 제가 막 댓글을 넘기더라도 좀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리님 이씨인가요? 정씨인가요? 저 이씨예요. 이. 후. 처음 라이브 하는데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항상 낭자라고 친하는데 괜찮죠? 아, 낭자 뭐 괜찮죠? 뭐 남자가 아니고 낭자니까. 낭자는 괜찮아요. 언니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 하나 먹어야겠다. MBTI 알고 계신가요? 저 MBTI 그거밖에 안 나와요. ESFP. 언니 영화 미나리 봤어요? 아 내가 영화 미나리를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나리 그 영화가 뜨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도 같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묻혔어요. 이제 미나리 치면 저 안 나와요. 아 그래도 저는 미나리가 흥행을 한 게 너무나 기쁩니다. 국내 여행 콘텐츠. 아
국내 여행 컨텐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전 이제는 그냥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사실 그냥 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코 멋있댕이 그것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좀 슬픕니다. 그게 좀 풀리면은 바로 그러면 이제 막 영상 막 찍어가면서 이제 올려야죠. 말 잘하는 법이요. 말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은 그냥 정신을 놓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말이 잘하실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사망해서 모자 던지는 거 생각나네요. 제가 그 모자 던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생각을 하고 아 요거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모자를 열심히 던졌어요. 근데 던지고 나서 영상을 받고 이거를 영상을 만들까 생각을 하는데 아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오그라드는 거 그런 거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좀 난리치는 것 같고 뭐라고 이게 막 모자까지 던져가면서만 이제 하니까 제가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그냥 찍어왔으니까 일단 그냥 해보자 해서 그냥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 지금이 더 행복하신가요? 그 약간 좀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 더 행복한지 뭐 에미레이트 때가 더 행복한지 뭐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전엔 행복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행복은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두바이 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움에 슬퍼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는 작은 원룸 생활을 하면서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러는 거 보면 행복은 나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다. 오늘 브이로그도 역시 진지층으로 마무리! 얘네들이 들어가야지. 근데 떨리면서도 떨리지가 않아요.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